그러면서 이제 5세트가 더 흥미진진하게 됐고, 응우딘나이 선수가 선공을 잡았습니다. 단식에서 4승 6패. 응우딘나이 선수도 오늘 지금 뭐 1세트에 사실 나와서 득점을 하긴 했지만 그렇죠. 그렇죠. 팔라준 선수와 만났잖아요, 1세트에서. 단한 번의 공격밖에 없었죠. 오늘 그만큼 경기가 잘 풀렸던 상황이었고 네. 지금 또 본인의 딱 시작으로 이렇게 출발했던 초구였는데 분명히 부담감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네. 팔라준 선수 역시나 득점 성공했고요. 일단 SK 렌터카가 4세트 가져오긴 했지만 5세트도 응우딘나이 선수가 가져와야 6세트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SK 렌터카 다이렉트 팀은 승점, 뭐, 풀세트까지 끌고 가야만 이제 승점을 챙길 수 있는 또 뭐, 승점 3점은 우선 지금은 어려워졌습니다. 네. 연속 득점. 팔라준 선수 거의 뭐 1세트에 보여줬던 또그 득점포가 또 가동이 되고 있는데 워낙 뭐 기본기가 탄탄하고요. 이 네. 선수 난구풀이도 참 잘해주는 선수다 보니까 자 지금 뒤쪽으로도 한번더 노렸는데 워낙 얇은 두께로 끌어내야 되는 대회전이었죠. 뭐 스피드 사용도 됐고 비슷하게 진행이 되긴 했지만 네, 더 이상 짧아지진 못했습니다. 네. 팔라준 선수가 연속 득점 만들어내면서 2대1, 2대0이고요. 응우딘나이 선수 쓰리뱅크 뱅크샷. 어, 좋습니다. 네. 바로 동점을 만드는 응우딘나이. 아, 코너 바짝 돌려서 최대각으로 좀 시도를 하고, 네, 정확하게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파란 공을 밀어서 되돌아오는 샷. 지금 뭐 밀었다기보단 얇은 두께로 공략을 했네요. 그 일목적구를 왼쪽 아래 코너 쪽으로 보내놓기 위한 두께 사용을 참 네, 깔끔하게 해줬고 다음 공도 옆 돌리기로 네, 섬세하게.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응우딘나이 선수가 두점차 앞서가고요. 분명히 응우딘나이 선수 자, 부담이 되는 지금 또 5세트인데 그렇죠. 자, 이렇게 또 SK 렌터카 다이렉트 팀에게 흐름이 좀 찾아오고 있는 모습이 오늘 경기에 뭐 이렇게 세트마다 네, 굉장히 빠른 진행이 지금 너무나 되고 있는 오 지금은 아, 충격이. 이렇게 뭔가 스트로크가 좀잘 되지 못했죠. 아 오픈 브릿지에서 출발을 시켰는데 저 내공의 속도가 너무 죽었고요. 일목적구 두께도 조금은 두껍게 맞았던 네. 아. 그리고 다시 팔라존. 네, 뭔가 흐름이 좋다가 한번
살짝 끊기는 지금 진행이 됐고요. 팔라운 선수도 팔라운 선수 워낙 공격과 수비에 또 분포가 좋아요. 네. 지금도 이 공을 길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득점이 안 되면 이제 목적구들을 한쪽으로 몰아넣는 판단도 빠른데 이 선수가 공수에 대한 뭐 변화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정말 상대하는 선수 입장에서 불편하고요. 그렇죠. 더블 쿠션으로. 지금은 이제 좀 확실하게 득점 연결을 좀 해줘야 되는 오딘라인 선수인데 네. 풀어낼 만한 그래도 배치였는데요. 부족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팔라존 선수의 3이닝 공격. 오히려 팔라존 선수의 첫 번째 공이 충분히 더 맞춰낼 수 있는 회전량 줄인 상태에서 네,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4대 3. 뭔가 출발되는 득점이 이렇게 좀 편하게 만들어지면 네. 어떤 상황이 지금 사실 나올지 모르거든요. 한 방에 지금 장타로 또 오늘 경기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 1세트 때도 장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세트 또 김세현 선수와 히다오리에 선수의 모습이 네. 잠깐 나왔고요. 여자 단식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팔라준 선수가 연속 득점으로 4대 4. 원점이 됩니다. 지금도 분리각을 딱 만들어주면서도 내공의 속도가 약간은 휘어지는 속도를 좀 줄였기 때문에 휘어지면서 각도 형성이 잘 됐고요. 뒤돌리기. 파이브 쿠션 또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5대 4. 다시 팔라준 선수가 앞서갑니다. 이공을 끌어서 뒤돌리기 시도를 합니다. 뒤돌리기. 네. 이제 연속 4득점. 6대 4. 팔라존 선수가 뭐 2이닝의 공타이긴 했지만 1세트 때 워낙 좋았던 이 감을 5세트에서도 이어가고 있네요. 지금 이 경기를 팀링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은 한번 잡았다면 뭐 장타 연결이 네. 정말 다 가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이 팀리그 너무나 짧고요. 항상 저희가 예측을 하지만 사실 예측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네. 팔라준 선수의 타임아웃. 지금은 옆돌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저 전혀 옆돌리기 쪽은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 뱅크샷으로 갈지. 옆돌리기 시도를, 합니다. 처음부터 사실 지금 이 시도를 해야 될 걸로 봤는데, 네. 옆돌리기를 하지 않았네요. 그런데 득점이, 자, 이 공이 넘어갔습니다. 자, 진행 방향 좋아 보였는데 살짝 옆으로 빠졌네요. 하얀 공이 조금 너무 왼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가까웠고요. 그러면 이 공을 두께를 사용해서 끌어준다는 건 사실 뭐 투터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정말 고점자의 선택으로 팔라준 선수가 공격을 했는데 정말 아쉽게 옆으로 지나가네요.
아, 여기서 넣어치기 시도. 지금 내공이 파고 들어가긴 했죠. 네, 약간 두께가 좀 더, 아주 좀더 얇지 않으면 사실은 이 충돌을 또 빼낼 수도 없었고요. 네, 키스가 나면서 노란 공이 움직였습니다. 7대 3. 또 5세트는 11점 경기예요. 그렇죠. 남자 단식이지만 3세트는 15점, 5세트는 11점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 연결이 그래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 팔라준 선수. 지금도 뭐 무난히 충돌 빼내면서 그렇죠? 좁은 각 뒤돌리기. 아, 놓치질 않아요. 연속 득점. 8대 4. 아, 지금 5세트도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게 지금 4이닝이거든요. 오늘 몇 세트가 거의 뭐 2점대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지금 7세트에 나서는 선수들이죠. 오늘 뭐두 선수의 모습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뭐 앞선 세트들이 워낙 지금 좋고요. 벤츠 타이머. 네, 최성원 선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오늘 첫 벤치 타임아웃 아닌가요? 맞아요. 네. 타임아웃은 있었는데 벤치 타임아웃은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처음입니다. 워낙 경기들이 뭐 짧게 끝나다 보니까, 할 네. 틈이 없었어요. 저도 지금, 그렇죠. 한 3개월여 만에 또이 팀리그 또 팀리그. 중계를 하다 보니까, 네. 네. 벤치 타임아웃, 네. 뭔가 좀 오랜만에 나온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또이 벤치 타임아웃의 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 남자 단식에서는 또 벤치 타임아웃 사용이 자주 나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여자 복식이나, 그렇죠. 네. 네. 와, 이 공이 흰 배합이 되면서 와, 마지막에 네, 정말 살짝 길어진 진행이 됐습니다. 회전량을 살려서 지금 대회전을, 아, 기가 막히게 공략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짧아지지 네. 않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응원딘나이 선수에게도 기회가 찾아왔고요. 뱅크샷. 자, 응모딘나이 선수가 2점을 추가하면서 8대 6. 이제 2점 차로 좁혀집니다. 이렇게 되면 알수 없죠. 네. 막 경기가 더 재밌어지고 있는데, 네. 아, 팔라준 선수의 그 대회전이 또 득점이 안 되고, 지금 같은 또 투뱅크. 어렵지 않은 투뱅크. 또 출발을 했습니다. 잘못했나 이 선수도 타임아웃. 자, 어떤 점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파란 공을 먼저 공략을 하려면 사실 많은 두께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 노란 공을 이용한 대회전이죠. 가까이 있는 노란 공. 노란 공이 이제 파란 공 쪽으로 내려가기도 해요. 오, 네, 그 내려가는 부분을 생각을 한 나머지 뒤돌리기로 시도를 하지 않고 너무 예민한 앞돌리기 공격을 했네요. 네. 자, 지금 이렇게 시도했을 때, 다음 공이 또 수비가 되는지도 사실은 중요했는데, 뭐 수비 형태도 갖춰지지 못했던 진행이 되지 않았나. 네. 횡단으로. 오,
와, 이 공이. 자. 네, 득점이 안 됐습니다. 아. 지금 팔라준 선수의 횡단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면서 점프가 됐고요. 네, 여기서, 아, 한번 튀었네요. 네. 뭐 휘긴 아. 했지만 한번더 이제 쿠션 맞고 지금처럼 점프가 되니까 네. 더 이상 내려가는 각도가 잘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8대 6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응우딘 나이. 아, 여기서 뱅크샷 시도. 성공한다면 동점. 아, 아. 지금 이게. 와, 돌았나요, 마지막에? 어떻게 여기까지 각도가, 아, 돌지는 않았던 장면이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저 약간 휘어지다가 지금 코너를, 와, 지금, 네, 거의 동시에 돌아 나오는. 네. 와, 정말 운이 또 없는, 네, 장면이 나왔네요. 거의 코너에 쏙 들어갔어요. 저 돌기만 하면 사실 득점인데, 네. 네, 저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장면도 있었고요. 팔라준 선수가 연속 이닝 무득점. 또 어떻게 보면 두 선수의 또 어깨에 오늘의 또이 승점 그리고 네. 승패가 달려 있다 보니까 팔라준 선수도 점점 더 달아오르고 있고 응우디나 선수도 좀 확실하게 득점을 해내야만 지금 역전하면서 지금 2세트 따낼 수가 있죠. 네. 아. 아. 팔라준 선수가 이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사이에 좀 응우딘나이 선수가 따라가야 하는데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아, 여기서 더 짧은 각이 만들어지지 못하네요. 내공이 휘어지는 순간 조금 불편했고요. 파란 공의 위치가 코너에서 살짝 위쪽에 있어요. 빠르게. 아. 아. 팔라준 선수가 이번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9대 6. 전혀 팔라준 선수는 두려워하지 않고 득점을 해냈습니다. 또 코너에서 약간 벗어나면 뭔가 이렇게 길거나 짧거나 이런 부분이 항상 필요한데 네. 팔라준 선수 정면으로 맞추네요. 그리고 조금 세밀한 비껴치기. 왼쪽 상단에 자, 코너를 좀 바짝 돌아야 되는데 자, 네, 어, 네.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10대 6. 그러면서 셋 포인트. 이제 매치 포인트가 되겠네요. 아, 휴원스 팀이 만약에 오늘 경기 승을 만들면 네. 이 승이 얼마 만에 나오는 걸까요? 네. 아, 그렇네요. 지난 3라운드에 없었기 3라운드에서 때문에. 네. 승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아. 휴원스 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가 2라운드 네, 기간을 또 봐야 되는데. 자, 앞돌리기로. 마지막, 아, 아, 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어요. 네. 충분히 지금 앞돌리기에서는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또 함정이 있는. 그래도 뭐. 자신감 있게 시도를 하긴 했는데 아쉽죠. 지금 정말 1승이 눈앞에 있는데 그렇죠. 응우딘나이 선수와 점수 차가 크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경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네, 네. 10대 여기서 7. 비껴치기로 모디나이 선수 침착하게 하나 맞춰냈습니다.
이제 석점차. 뭐 거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돌리기. 우선 노란공 위치가 아, 네. 네 나쁘진 않아요. 이것까지 만들어내면서 10대 8, 두 점차까지 추격합니다. 아, 우모딘나이 선수도 굉장히 떨릴 텐데 아주 차분하게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지금 공이 좀 지금 반대쪽 노란 공을 보지 않는 모습에서는 뒤돌리기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벤치 타이머. 아, 그렇군요. 뒤돌리기는 너무나 예민한 두께고, 네. 지금 파란 공의 위치는 사실 빅볼인데 계속 파란 공 쪽을 보고 있거든요. 노란 공 뒤돌리기가 어려우면 사실 빗겨내면 되는데 지금 빗겨내는 각도도 좀 크게 만들어내야 되는 시도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아직까지 좀 살펴보고 있는 응우딘나이 선수인데요. 2점짜리는 좀 무모한 시도가 되겠고,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노란 공 왼쪽으로 빗겨내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배전 빼고. 자, 가볍게 휘어졌는데, 들어오면서 득점이 안 되네요. 아, 자, 오랜 고민 끝에 샷을 시도했는데, 아, 저 빅볼이 꼭 이렇게 바깥쪽으로 형성이 되는 진행이 됩니다. 네. 강동궁 주장도 우선 뭐이 정도면 공격은 참 그렇죠. 잘했다 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팔라완 선수도 쉬워 보이지가 않는데요. 되돌아오는 샷. 아, 이 공을 되돌아오기가 아니네요. 빗겨서 시도했는데. 자, 노란 공이 좀더 내려가면 이제 뱅크샷 기회가 또 생깁니다. 아, 경기 또, 뭐, 재밌게 흘러가는데요. 자, 팔라준 선수 두 번째 매치 포인트였는데. 약간 휘어지면서 각도 영상이 좀 필요했는데, 그쵸, 휘어지지 못했고요. 아직 한 점을 남겨두니 했습니다만, 응우딘나이 선수가 여기서 뱅크샷을 성공한다면 동점이 됩니다. 뱅크샷. 네. 자, 자, 이렇게 동점이 됐어요. 한점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연 여기서 경기가 끝이 나느냐, 아니면 6세트까지 이어지느냐. 한 점을 누가 먼저 내는지에 따라 달렸습니다. 자, 파란 선수도 지금 앞선 공격에서 실패가 되고, 딱 공이 모이는 모양이 우선은 팔라완 선수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네. 자, 넣어치기로 세트 마무리. 와, 오, 이렇게 응우딘나이 선수가 마지막 한 점까지 성공하면서 아, 대역전극을 펼칩니다. 5세트.